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기도 했지만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시장은 녹록지가 않았는데요. 국내 증시는요 대외적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시장 모두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가량 하락한 3,01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3월 2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015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3,010선은 방어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가량 하락한 98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한 달 만에 종가 기준 1,000선을 내준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급락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기인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원, 기관이 4,800억 원가량 매도했는데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760억 원가량 나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960억 원, 기관이 250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1,280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악재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 계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오늘도 비법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요.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특별한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암행어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또 옷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 커플 케미를 좀 발휘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기운을 보태다 줬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오늘 특히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걱정들 좀 한 번에 날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시장 자체는 항상 이 파동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는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이런 하락장도 든든하게만 느껴집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슈팅스탁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쫙 뜹니다. 그 아래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을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요일은 장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고민을 해결하신다면 3일 동안 좀 편안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577-8159번 무료 문자번호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아주 뛰어난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별다른 법 강의 시간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5년에 한 번 오는 천재 1호의 기회, 500% 대시세에 도전하는 정책주 공개. 네, 대선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인맥주를 봐야 되냐 정책주를 봐야 되냐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정책주라면 좀 어떠하게 좀 선별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이러한 꿀팁들 오늘도 대방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많은 투자분들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료의 속성, 이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그러면 전혀 걱정 없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슈팅스타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5년에 한 번 있는 천재 1호의 이 대시세 정책주 요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아마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이 1,900개, 2,000개 종목들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뭐 점상 가고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테마주였다는 것이죠. 이 테마주들이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크게 급등하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는 상관없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투자분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들을 포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락장은 무조건 테마주를 눈여겨보셔야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리비안이 11월 달에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렸다라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다. 사실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회사들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에코캡, 뭐 도화화성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단기간에 뭐 10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은 테마주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 청자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봤을 때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국 BNC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실적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슈의 속성에 따라서 이 테마주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하시더라도 이 중심은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각 이슈별 변동성, 특히 재료의 속성 요 부분을 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슈팅스타크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자, 일단 어떤 부분들을 눈여보셔야 되냐면 재료의 속성은 딱 네 가지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 국내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생겼을 때,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대선 인맥주로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정책주로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20%에서 30% 나와요. 그래서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딱 뜨고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바로 국내 이벤트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국내 이벤트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던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일단 100% 이상이라는 것이죠. 100% 이상, 200%, 300%도 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나옵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자,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선 정책주는 바로 5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이런 흐름은요, 제가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를 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경험치로 볼 수 있는 변동성 부분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료의 속성, 이슈의 속성,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변동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뉴스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전라남도 신안에다가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를 48조를 투자해서 건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 글로벌 이슈와 연관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전라남도 신안이 아니라 만약에 뉴욕이었으면 아마 풍력 관련주들, 해상 풍력 관련주들 대박이 났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이벤트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뜨고 나서 48조 규모의 풍력단지를 신안에다 건설한다는 그런 뉴스가 뜨고 나서요, 동국 SNC라는 종목이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뜨고 들어갔으면 물렸을 그런 종목이란 것이죠. 그리고 유니스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안에다 풍력 발전소 만든다 해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인데 30%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략을 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입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글로벌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캡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어떤 이슈죠? 리비안이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리비안 우리나라 회사 아니잖아요. 리비안 하면 아마존에서 만드는 전기차 기업인데 그 기업은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에요.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8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차량을 사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 많게는 200%, 적게는 10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때 동방이라는 종목이 500%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벤트, 뉴스만 보더라도 한국과는 관계가 없고 이 글로벌 시장과 관계된 이런 뉴스들은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젯트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이벤트로서.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로서 170% 정도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했으면 제가 봤을 때 500%도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100%도 못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디 미국 나스닥에다 상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무려 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 이벤트보다는 글로벌 이벤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그래야 빠른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대선 인맥주입니다. 자,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슈거든요. 5년. 대선 인맥주, 대선 정책주. 특히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면 고객 예탁금 자체가 평소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인맥주나 정책주는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아시는 이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나온 흐름을 보면 대부분 다 300% 이상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탄 메탈이
급등했는데 뭐 서현, 덕성 뭐 이런 종목들 윤땡땡 관련주로서 상승했고요. 관련된 인맥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에이텍 동신건설 이땡땡 관련주로서 뭐 지지율이 올라가서 뭐 관련된 뭐 신분이 있다고 해서 상승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자, 대선 인맥주죠.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300%. 300%가 상승한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땡땡 관련주, 동신건설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0%, 무려 5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 인맥주로서 300% 상승한 모습 보셨죠? 자, 제로의 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밖에 안 움직이고요.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 움직이고 대선 인맥주는 300% 이상. 덕성도 지금 보시면 윤땡땡 관련주로서 무려 400%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뭐 에이텍 동신건설 다 300% 이상 상승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정책주입니다. 자,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인맥주와 정책주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크게 상승하는 특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 이 시장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대선 정책주에 집중을 하셔야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이제는 2021년도를 보는 게 아니라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대선이 끝나고 나는 시기는 2020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어차피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정책주는 대통령 집권 초기에 크게 간다는 점. 대통령 집권 초기,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력한 그런 시기에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 자, 과거에 어떤 흐름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개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에 무려 3,000%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500% 이상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이벤트는 20%, 글로벌 이벤트는 100%, 대선 인맥주는 300%, 대선 정책주는 500%. 4대강 관련된 정책으로 3,000% 상승한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대강 관련된 정책주로서 1,500%, 무려 1,500%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적극 지원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1,000%. 지금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지금 5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아가방 컴퍼니 1000% 상승한 모습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대북 평화 정책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800%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대야TI 같은 경우에도 무려 600% 상승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임기 초에 그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는 정책은 일단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깨닫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 깨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대선 정책주들은 500% 이상 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 뒤면 대통령이 바뀌는데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주를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5개월 뒤, 6개월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종목, 딱 한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자, 이제 1월 1일이죠, 오늘. 자, 10월 1일이죠. 자,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날 결정이 됩니다. 경선 승리 예상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에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날 선출이 되고 그리고 경선 승리 예상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가 지금 요 시선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요 대선 후보 발표에 이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집중하셔야 되고 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시세 예상 대선 정책주입니다.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주를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고 네이밥 아시죠? 핸드폰으로 네이밥에다가 슈팅스탁 네이밥에다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이벤트 20%, 글로벌 이벤트 100%, 대선 인맥주 300%, 대선 정책주 500%인데 대통령 바뀌고 500% 가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준비하면서 대선 정책주를 선침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선 정책주 알겠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은 함께하고 계신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오늘은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요일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1577-8159번입니다.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탑3 종목들이 정말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예스 시간에는 어떠한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볼 종목은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지난달 28일 황금별을 잡아라 공략주인 중앙에너비스가 최고가 2만 850원을 달성하면서 9%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3거래일 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9%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강조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린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이 국제유가 가격도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천연가스가 상승하고 나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상승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얼마나 상승했냐면 110%,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천연가스가 상승하는 것 자체도요.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도 글로벌 이벤트 이슈를 타고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도 덩달아서 상승했을 때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살짝 상승해서 9%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한 방 더 상승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대 양봉 한번 뜨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한번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또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기도 좀 그렇고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 정배열 유지가 되고 있고 21선과 61선 간에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말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한다면 화요일 날 또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그런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잘 살피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에코캡입니다. 이 종목은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8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9,650원, 10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100%도 100%인데, 오늘 달성을 했고요. 3연상을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살짝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겸손까지. 네. 이 종목 하면 제가 이제 또 강조를 드렸던 것이 또 이제 글로벌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아까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부분을 강조드렸냐면 결국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밖에 움직이지 않고 글로벌 이벤트는 일단 변동성이 발생하면 100% 이상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300%, 그리고 대선 정책주는 5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다가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글로벌 이벤트다. 한번 변동성이 발생하면 100% 정도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땡큐 캔들에서 매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캔들에서 좀 이제 다소 무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잘 가다가 좋은 흐름 나오다가 이번에 리비안 얘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무려 세 방이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에코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률이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해서 좀 이제 이 부분을 자랑을 하기보다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잘 잡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정책주 요 두 개의 흐름만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신다면 이렇게 한 달 만에 단기간에도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지금도 에코캡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강조드리고 에코캡 같은 종목 제가 또 준비하고 항상 이 머리 굴리면서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3연상을 기록하면서 104%의 상승률을 달성한 에코캡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홈센터 홀딩스인데요. 지난 8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가 2,735원을 기준으로 9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좀 올라가다가 다시 네, 오늘은 조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하락한 것 같은데 네. 다시금 또 진입을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더 좋은 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도 정말 운이 좋게도 네, 100% 정도의 좀 변동성이 발생했는데 사실 제가 또 이 종목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주식시장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 중심은 결국 글로벌 이벤트와 정책주. 이 홈센터 홀딩스는 정책주로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미는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대구 신공항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더라도 사실 뭐 상승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재료의 속성에서 말씀드렸죠. 대선 정책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간에 무려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선 정책주는 무려 500%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받으면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와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쪽을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고요. 저출산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큰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 또는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 또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 그 세 개 영역에서 정책주를 고르신다면 제가 봤을 때 큰 수익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시고 유익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아메거사 전문가님께서 전략을 함께 잡아주는 시간으로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는 것보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오늘은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3거래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앙 에너비스가 또 9%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어떠한 종목을 얘기해 줄지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또 아니신 분들도 난 오늘은 꼭 담아내고 말겠다라고 집중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은 종목들을 좀 고르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코로나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나다의 리바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부시라민이라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 그 리바이브라는 회사에 이 원료의약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코로나 이 치료제가 제가 볼 때 코로나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이 신종 플루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이 끝났단 말이죠. 예, 이 신종플루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경구용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도 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눈여보고 있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 500% 600%씩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꼭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쌍바닥 이후에 이 저점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차트 흐름이 계속 연속 양봉 패턴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이 이동 평균선 확산된 것이 아니라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 이평선 이후 삼각 수렴대도 돌파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매우 추세 전환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평선 배열 자체가 바뀌는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화요일 시가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공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000원. 자, 목표가 13,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요 밴드 폭에서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경동제약을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화요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답한 4개 좌의 해결책을 찾는 별다방 시간입니다. 1577의 815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접수가 시작된 뒤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좀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이고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15%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 와, 지금 정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14,200원에 체결이 되면서 현재 지금 손실률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좀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크게 한번 시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세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나왔던 시세거든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악재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드려요. 물론 뭐 시간을 정말 오래 투자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로든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 지금 비중 축소를 하기 힘들다 하시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셔야 되는데 일단은 16,700원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주가는 거의 뭐 본연의 구간으로 왔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상승한 그 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웬만하면 종목 상담에서 매도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악재가 뜬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해서 차라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년에 한 번씩 이 돌아오는 정책주 찍어가지고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IB 투자이고요. 5,100원에 매수하셨고 38%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5거래일째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를 동반해서 하락한 종목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홀딩을 하셔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 피보나치 4등분선 끊었습니다. 최근에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 또는 뭐 크래프톤 관련주 또는 야놀자 관련주, 그리고 이제 IPO와 관련된 그런 이슈로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빠진 모습인데, 제가 저점과 고점을 끈 피보나치 4등분선에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4천원 이탈 안 하면 다시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 6천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을 확인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눌려주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이 파동의 절반을 이탈했단 말이죠. 이 세 번째 라인과 네 번째 라인의 딱 절반, 이 절반 자리에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차피 외봉 그리고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에 쌍봉을 한번 만들어주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6천원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6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 꼭 하신 다음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31,500원의 2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는 따상도 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4%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그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 계측 장비를 취급한 회사거든요. 일단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뭐 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IT 기술주들 빠지면서 지금 연속 음봉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만 1천원 자리면 사실 뭐 크게 뭐 하락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 다시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3만 원과 3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좀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락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용 CNC이고요. 7,796원의 쌍용 CNC, 그리고 30%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익 구간이셨거든요. 네. 네. 손실로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잡으려면 뭐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이 시멘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인프라 투자 자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 흐름을 보면 계속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켰을 때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빠져서 좀 하락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시장이 반등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8,200원까지 보시고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이제 한 9,000원, 만원까지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8,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9,000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꼭 다시 한번 상승하실 때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77-8159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종목은요. 3강 M&T입니다. 21,050원에 1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장기로 가져간다고 수익이 나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다 빠져버렸습니다. 7개월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더 손실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삼각 M&T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요? 일단은 사실 뭐 종목을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와야지 결국 이제 장부 가치 또는 이제 수익성 대비 얼마나 저평가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상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주로서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테마로서 상승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2,000원짜리 종목 2만원까지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배 정도 상승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으면 저는 뭐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3,000원 자리에서 좀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고점 자리거든요. 전고점 자리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주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라테크 한번 여쭤볼게요. 13,1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세종 관련주로 많이 떴었는데 요즘 많이 하락 중입니다. 재료 소멸일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도 가서도 힘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100원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홀딩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좀 기회가 되시면 중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 세종시 자체가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10일 날 또 이제 대선 경선 후보가 또 발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매수를 하셔서 일단 목표가 17,000원 구간까지 한번 잘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10월 10일에 진행이 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지정이 무엇보다 우리 시장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선 후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 관련된 공약수를 또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와,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딱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과거에 이화공영 3000%, 특수건설 1500%,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1000%, 그리고 대아티아 600%, 부산산업 800%,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항상 대선 정책주들은 500%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부동산,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요 세 개 중에서 큰 상승세의 종목이 나올 텐데 저는 그 세 개 중에서 부동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노린다 말씀드렸어. 500%에 도전할 만한 대선 정책주 10월 10일 전에 쓸어 담아야 될 대선 정책주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공개할 것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요. 네이버에 대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집중 또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송복이라고 보이시죠? 그 노란색 바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떠한 종목이 또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